네, 반갑습니다. 미리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이제 12월 10일, 11일이에요. 죄송해요. 네, 12월 11일. 날짜 금방 가네요. 수요일입니다. 자, 조금 가면을 조정을 좀 할게요. 네, 이제 조금 낫네요. 자, 오늘은 11일 수요일 임수가 주인공인 또 날이 왔습니다. 아까 밤늦게 실시간 방송을 좀 했는데, 제가 계산착오로 사람들이 그렇게 얼마 안올 거라 생각했거든요. 밤 9시인데 갑자기 막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어우, 오랜만에 혼을 뺐네요. 일단 또 볼까요? 기해년이죠. 거의, 뭐 추월까지 아직 좀 기간은 남았는데요. 제 임수가 아직도 무시무시하게 세력을 또 뻗고 있죠. 그리고 병자월입니다. 12월 7일 저녁부터 시작이 됐고, 지금 오늘이 12월 11일에 걸 보는 거니까 이제 4일째죠. 4일째이기 때문에 임수가 10일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수가 20일 정도 있는데, 아직 멀었어요. 저희는 임수, 이 임수의 영향권 안에 들어있고, 현재 이 기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임수년에, 그러니까 기해년의 임수의 영향권에서 임수가 아직까지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기간인 거죠. 거기다가 오늘의 주인공 또 누굽니까? 임수죠. 이임 글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임이 저희가 님 그린다 할때그 임이에요. 임을 쳐다본다. 임. 발음이 뭔가 좀 느껴지는 거 없으세요? 내님 찾아간다. 예, 말장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글자가 치우쳐져 있잖아요. 이렇게 임이 많아지면요, 유달리 집착하는 기운이 세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진 연인에 대한 어떤 재회의 욕구, 이런 것들이 막 뭉글뭉글뭉글 솟아날 수 있는 게 오늘의 에너지 흐름이 되겠죠. 네, 이렇게 적혀 있는 책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는 책은 없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얘기예요. 임수가 워낙 세니까 집착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지금 보시면 딱 오늘 흐름이 어떻게 보이세요? 일단 임수가 센데 환경적으로 오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근데 병자월에 이 병화라는 글자랑 이 오라는 글자랑 또 이렇게 또 힘이 또 뿌리가 또 생기죠. 그러면 떼쟁이가 될수 있어요, 오늘은. 뭔가 에너지가 지금 보면 부딪히잖아요. 그런데 물이 세단 말이죠. 물이 센데 불이 그 물을 꺼트린다는 게 아니라, 불이 반짝해도 힘들어요. 오늘 그냥 반짝하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뭔가 저항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 조직에게 밟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떤 사회의 저항 세력. 요즘 홍콩 시위 사태도 일어나잖아요. 저항 세력이 일어나지만 뒤집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니까 혁명은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은. 안타깝지만 혁명까지는 좀 힘들고 어떤 마찰은 일어나요. 시간은 계속 흐르죠. 자시부터 해시까지 흘러갑니다. 이렇게 뿌리가 센데도 불구하고 하늘은 정의 편에 서주질 않아요. 그게 좀 안타깝네요. 힘이 너무 약합니다. 한번 또 볼까요? 천간 글자 한번 볼게요. 병화, 기토죠? 네. 화는 임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재성이죠. 편재일까요? 아니요. 아닐까요? 편재 맞아요. 죄송해요. 네, 제가 장난쳐서.
네, 편제 맞고요. 그리고 요거는 정제가 되죠. 죄송해요. 장난 안 칠게요. 예. 그리고 천간에 지금 보시면 기토가 있잖아요. 예, 기토는 정관이 됩니다. 예, 어떨 때 정이 되고 어떨 때 편이 되냐고 이렇게 질문 주신 분도 계셨어요. 예, 저한테 카톡도 자주 들어오고 문자도 간혹 오는데, 일단 음량이 다르면 이렇게 편이 아니라 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육친 뽑는 분들,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요거 지금 알려드릴게요. 이 병화는 양이잖아요. 양이라서 양화니까, 그래서 얘는 음량이 양이고 얘도 양이에요. 그래서 편이 되죠. 네, 그래서 편제예요. 네, 정제라고 적으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해년이죠. 해년은 똑같아요. 왜냐면 음량이 같으니까. 그래서 비견이라 그러고요. 자수는 음량이 달라요. 그래서 얘는 겁재. 사주특강 듣고 싶으신 분들은 꼭 오세요. 한분또 신청해서 밝혀주셨는데, 모집이 인원수만큼 안 채워지면 폐강할 거예요. 무리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년과 자월과 오일에 대해서 또 보죠. 오늘의 주인공은 임수인데, 해년은, 발음 좀 이상하네요. 해년은, 걸록이 되죠. 해자축, 겨울이니까. 그리고 자녀는 제왕지가 되고요. 그렇죠. 제왕. 그러면 오는 사, 오, 미에, 오가 되죠. 태지가 됩니다. 발음 정말 잘해야 돼요. 네. 오늘 에너지 흐름은 어떤가요? 착 봤을 때. 세죠. 센데 끌려가요. 앞에 세력에 끌려가고. 혁명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질질질 끌려가고, 뒷마무리가 상당히 약할 수 있어요. 오늘은 결과물도 미약합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 그것이 오늘의 테마가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갑목입니다. 제가 타임라인 혹시 틀릴 수 있어요? 타임라인 제가 막 저기 정신없다 보면 틀릴 수 있어서 혹시 틀리면은 댓글에 누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아침에 고정을 바꿔드릴게요. 제 거에서. 자, 갑목은 오늘 편인이 사지에 앉은 날입니다. 오늘은 일의 진행이 잘 되지 않습니다. 흐름이 자꾸 끊기고요. 툭툭툭툭 끊겨요. 흐름 자체가 끊기고, 또 방해가 많고,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사원분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굉장히 저하가 됩니다. 감옥분들 오늘 막 무한의 어떤 책임의식을 느끼고 나는 무조건 완벽하게 할 거야. 그게 잘안 돼요. 주변에서 안 도와주거든요. 실적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일도 잘안 돼요. 힘내시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좋은 운이에요. 자, 을목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발전하는 게 좋다는 뜻입니다. 을목분들은 오늘이 정인이 목욕지 앉은 날인데, 오늘 중요한 거래라던가, 미팅이라던가, 약속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되도록 뒤로 미루세요. 보류를 하시고, 못 미룬다? 그럼 취소하세요. 다시 정하세요. 미팅날 다시 잡으세요. 왜냐하면 상대방 회사나 상대방 1인이 솔직하지 못해요. 뭔가 감추고 있어요. 또내 눈과 내 판단이 흐려져요. 오늘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을목분들? 판단력도 떨어진다고요. 중요한 미팅이나 이런 것을 하기에 좋은 날이 아닙니다. 길이를 잡으셔야 됩니다. 좀 뒤로 미루십시오. 오늘 서두르시다가 일을 그르칠 수 있어서 그래요. 참고하시고요.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편관이 제왕지 앉은 날인데, 회사에서 내가 한발 물러서서 뭔가 억압을 당한다거나 혹은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회사가 좀 많이 멀고 내가 반차를 쓴다거나 연차를 쓸수 있으면 웬만하면 쉬시는 게 나아요. 오늘은 병화분들이
부당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뭔가 피해갈 수 있는 일인데 나한테 오군다거나, 또 내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닌데, 진짜 희한한 것만 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뒤치다꺼리, 혹은, 나를 정말 무시해서 오는 어떤 오더,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건 피하는 거고, 그 다음 차수는 할수 없이 맞서는 거죠. 이제 정화입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정관이 걸록제 놓인 날인데요. 오늘은 회사라던가 사업장 혹은 거래처에서 본인에 대한 기대치라던가 평판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계획한 대로 일의 순서, 순행도 착착착착착착 진행되는 날입니다. 정화분들은 오늘 정말, 정말 순조로워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사람들도 착착착 도와주고, 내가 모르는 것도 누가 도와주고, 정말 잘 풀려요. 이런 날이 좋은 날이죠. 무토입니다. 무토분들은 편재가 제왕재 놓인 날인데,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하루아침에 나의 이 팀이 변경이 된다거나, 혹은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갑자기 엎어져요. 전혀 다른 걸로 변경해야 할 수도 있고요. 나름 출혈이 큽니다. 내가 쏟아부었던 노력과 내가 쏟아부었던 이 시간들을 통째로 날아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윗사람이 갑자기 통째로 뒤집어 버려요. 얼토당토한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무토분들 화이팅입니다. 이제 기토 보겠습니다. 기토분들은요, 정재가 걸록지 앉은 날인데, 사방에서 좀 굵직한 연락이라든가 의뢰권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혹은 누가 소개를 해줬대요. 그래서 소개권도 들어올 수가 있고, 실질적인 어떤 내 통장에 꽂히는 이득과 상관없이 네트워크 교류가 굉장히 활발한 날입니다. 소식이 끊겼던 지인한테서 이일좀 해주지 않을래요? 이런 연락도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런 것도 취급했었어요? 라면서 귀토분들께 어떤 일적인 의뢰나 비즈니스적인 소개, 혹은 지금 당장 어떤 뭐 그런 실질적인 결과물로 이어지진 않지만 미래가 아주 밝은 것들, 그런 것들로 연락이 넘어가거나 소개가 이어지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날입니다. 이제 경금을 보겠습니다. 경금분들은 식신이 목욕지 앉은 날인데요. 싱글분들, 지금 아직 짝이 없는 분들은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날이에요. 또 전체적으로는 일에 대한 흐름 자체가 고저가 굉장히 심합니다.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쁜데,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이 다 달라요. 극심하게. 고저가 굉장히 심하고, 그래서 일에 대한 안정성이 떨어져서 굉장히 불안해질 수가 있는 하루입니다. 또한, 경건분들의 결과물도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완벽하게 다한줄 알았더니 한 페이지를 빼고 진행을 했다거나, 어떤 번역을 하시는 분이라면, 혹은, IT 쪽에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개발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분명히 백업을 제대로 했는데 통째로 날아간 거예요. 하드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런 실망스러운 날이 또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신금 보겠습니다. 신금분들은 상관이 병재 앉은 날인데요. 오늘은 아주 외롭고 또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적으로는 지적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본인의 일에 대한 한계가 느껴지는 날입니다. 본인이 사장이다. 사장 신금분들이라면 좀 입장이 좀 다르긴 한데요. 내 일적인 판단력과 능력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 오늘 좀 촉이 안 따라주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수 보겠습니다. 임수분들은 비견이 태지에 놓인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굉장히 귀찮고 걸리적거린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간단한 것도 주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 해결을 안 하고 임수분들한테 막 물어봐요. 진짜 간단한 거 있잖아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누구나 정상적인 판단을 할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까지 임수분들한테 일일이 확인을 받으려고 하고 컨펌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날수 있습니다. 이제 계수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계수분들은 겁재가 절제에 앉은 날인데, 본인이 회사를 그만두신다거나 혹은 지인과의 이별을 갑자기 크게 겪게 될수 있어요. 또 본인 자체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분도 계세요. 이사를 하신다거나, 새로운 사무실로 가신다거나, 혹은 계열사에서 다른 곳으로 가시게 된다거나, 어떤 조직 이동, 혹은 본인의 포지션 이동, 혹은 크고 작은 어떤 이동수, 변경건들, 끊어지는 것들, 이별하는 것들, 새로운 만남들, 이런 것들이 개수분들에게 오늘 일어날 수 있는 운입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일관별 운세를 또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모두 모두 힘내시고, 또 어느새 또 평일이 또다 가고 있네요. 저는 또 다음 운세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 또 운세도 진행을 해야 되죠. 병자월 다음 운세도 진행을 할 텐데, 이번에는 좀 꼼꼼하게 해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실시간 방송을 했는데, 이번에는 녹화 방송으로 깔끔하게 떠서 올릴게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